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전을 찾아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 전환을 알렸습니다. 여야의 공천 신청도 마감되면서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전시당 이전 개소식에서 중원인 충청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 행사를 여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떨어져 나간 정당이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의 수준에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마무리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인물로 공천을 마무리를 해가지고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제시를 할 겁니다. 한편 공천 신청을 마감한 새누리당은 대전, 세종, 충남에서 61명, 더불어민주당은 29명이 접수해 대진표의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대전 동구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이장 의원과 더민주의 강래구 지역위원장이, 대전 서구 갑에는 새누리당 이영규 변호사와 오선을 노리는 더민주 박병석 의원이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해 또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 선거구 분구가 예상되는 대전 유성구에 7명이 몰렸고 대전 중구 6명과 대전 서구을 5명, 서산 태연 5명 등 내부 경쟁이 치열해 공천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민주는 중구의 예비 후보가 사퇴, 후보자가 한 명도 없고 홍성 예산에도 후보자가 나서지 않는 등 인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달 중순 이후 공천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선 승리를 향한 여야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